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말이잖아요? 그럼 연말이면 뭐 하죠? 선물의 시즌이지. 크리스마스도 있고. 오호. 한 해 마무리 잘 하면서 고마웠던 분들한테 감사 인사 하면서 선물 이렇게 같이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10만원 이하의 선물 주기 좋은 아이템들 같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봤으니까 여기 중에서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번은 모자. 모자는 그래도 그나마 스타일이 덜 타기도 하고 커플로 하기도 좋다 보니까 남녀 구별 없이 선물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넣어봤어요. 캐주얼해서 좀 난 무난한 것 같긴 한데 저랑 평생 안 어울리는 사람은 진짜 어색해하긴 하거든. 아 맞아 맞아. 얼굴형에 맞춰서 선물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선물 주기 전에 헤리티지 플러스 인스타 가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입고 태그하는지 보고서 스타일에 맞는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스도 괜찮지 않나 여자분들한테? 그치, 이미스는 훨씬 무난하긴 하지. 그만큼 좀 단점일 수 있는 건? 흔하다. 진짜 흔하긴 해요. 진짜 많이 쓰긴 하는데. 아 근데 예쁜데? 저거 핑크 색깔? 귀엽네. 딱 이런 게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볼캡이긴 하죠. 이미스는 여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검증된 브랜드라 가격대도 되게 좀 착하긴 하다, 그죠? 나 이미스 옛날에 한번 산 적 있었는데 되게 편해. 딱 기본적이고 무난하게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볼캡? 근데 이게 딱 그게 있긴 하네. 이미스가 통일적으로 박혀있긴 하다, 그죠? 요게 조금 호불호 갈리기도 하는데 누구한테 선물 줬을 때 호불호 없이 쓰기에는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자면? 이거는 커플로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옷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는 데를 가다 보니까 단품으로 쓰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여자친구랑 커플로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쓰기에는 라지 사이즈가 좋을 것 같고 여자분들은 M 사이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고는 예정이긴 한데 일정은 정확히는 미정이긴 합니다. 포레스트 그린 컬러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컬러로 같이 한번 골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건 어때요? 난 좋아해 개인적으로. 방안템 요거는 근데 조금 라이프 스타일이 맞아야 될 것 같아. 캠핑 등산 가거나 그런 취향이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그리고 생각보다 저게 귀를 가리고 안 가리고 차이가 그 체온 유지하는 엄청 그게 엄청 커. 진짜 엄청 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런 건 어때요? 이어머프 울 헌팅 캡. 이것도 귀엽다. 명품 컬렉션 같은 데서 볼 것 같은 그런 캡 디자인. 프라다? 요런 느낌의 캡 디자인인 것 같고 클래식한 느낌 나고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저렇게 쓰니까 엄청 예쁜데? 스타일이 맞는 분들이라면 되게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확실한 건 대체가 없어요. 귀여운데? 포미 모자? 약간 벙거지 같으면서 옆에 이렇게 귀가 달려있네?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캐로로? 캐로로 중사 모자 느낌이긴 하다. 이거 귀엽더라고요. 난 나도 이거 좋은데? 컬러도 노페라서 좀 다양해. 살짝 킹받는데? 요건 좀. 아니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다양한 브랜드의 귀돌이 모자 같이 방안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키링도 어떤 것 같습니까? 근데 남성분들은 이런 키링 잘 하기 좀 어렵지 않아? 이런 건 잘 안 해요. 남자분들한테 키링 선물 주실 거면 그냥 스틸이 나요. 실버 톤으로 해서 이런 쪽이 무난하고, 여자분들한테는 자크미스인데 치고서 비싸진 않잖아요, 엄청. 싸긴 하네. 진짜 스투시보다 싸요. 생색내기 좋은 딱 선물인데. 좋죠, 진짜. 자크미스 하면 요즘 제일 핫한 브랜드고. 다음은 이런 케어 쪽입니다. 굴리 어때요? 여기 유명하지. 향 되게 좋아. 난 바디 히로션은 써본 적 있고 저렇게 자수 각인을 해주시는 걸걸? 립밤 인그레이빙 서비스. 좋은데? 이런 게 좀 더 특별하죠 뭔가? 그리고 이게 굴리가 되게 괜찮았던 게 나는 매장에서 샀었거든? 근데 매장에서 사면 이게 필기체로 원하는 문구를 또 써서 스티커를 붙여주셔. 그래서 선물하기에 정성스러운 다음도 굴리입니다. 향이 그러니까 인위적인 향이 전혀 아니고 진짜 뭐 꽃냄새. 그 원재료에서 진짜 추출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냄새? 겉뚜껑이랑 펌핑해서 쓸 수 있는 그걸 같이 주셔. 병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서 맞아. 다 쓰고 인테리어용으로도 놓을 수 있지. 내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거 뭘 고를지 모를 것 같은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로즈였던 것 같은데? 히노키도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셔서 나는 히노키도 괜찮을 것 같아. 논픽션 바디케어 세트. 이거 귀엽다. 이게 귀엽네. 루나 파우치. 우와. 펼쳐지면 너무 귀여운데요? 이게 진짜 귀엽네. 연말이고 그러니까 홀리데이 기프트 에디션이라고 아예 그냥 다 구색을 갖춰서 나오네. 패키지 되게 예쁘다. 따로 뭔가 포장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진짜 귀여운데 이거?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평상시에 살 수 있는 것보다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나오는 선물들을 골라서 사주는 것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 다른 데 못 사는 거니까. 좋습니다. 탬버린즈 무난하죠? 근데 탬버린즈는 너무 브랜딩이 잘 돼있어. 그러니까 탬버린즈는 무난하고 오히려 외국에서도 많이 찾고 해서 선물 주기에 제일 실패 없는 향수. 이번에 나왔더만. 이번 요거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서 13mm 딱 가방에 넣었을 때 포인트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 오빠는 이거 향 다 맡아본 거 아니야?
행사가. 제가 에그 쪽에서 추천을 드리자면 우드 솔트 비치가 제일 나왔어요. 짭짤한 바나나염이 느껴지는 씨솔트 향. 사계절 뿌리기 좋은 향수 느낌이었고 호불호 없이 그냥 세련된 느낌의 향이었어서 우드 솔트 비치가 제일 좋더라고요. 패키지가 여기 너무 예뻐. 패키지가 좀 솔직히 말이 안 돼요. 또 이쁘긴 하네. 그래, 도자기로 저렇게 만드신 것 같은 세라믹. 이거 진짜 이쁘다. 이것도 이쁘네. 다 태우고서도 오브제로 얘는 남겨도 되겠는데. 향수 브랜드들이 다 패키징이 신선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템버린즈의 가장 큰 장점은 패션 브랜드처럼 계속 업데이트하고 디벨롭하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템버린즈는 데이트 코스로도 그냥 많이 가니까 티가 덜 날 것 같아요. 형수동에 템버린 생겼으니까 가볼까 하면 사진 찍어주고 향 뭐 좋아? 캐치해놨다가 빌드업하기가 되게 무난할 것 같아. 그러네. 이거 향 어때? 이러다가 뉴데이크 가서 케이크 좀 먹을까? 이러고 먹다가 잠깐만 이러고 가서 사먹는 거지. 너무 주접스러입니다. 센트론 멀티구미 건강해라 이런 느낌이죠. 이건 제가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미네랄이 요즘 현대사회에서 정수기로 물을 받아 먹거나 하면 절대 섭취할 수가 없는 그거래. 그래서 미네랄을 꼭 따로 섭취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 하루에 두 알씩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있어봤는데 두 개씩 못 먹겠더라고요. 맛있어서. 어떻게 젤리를 하루에 두 개만 먹죠? 다 근성이는 그런 거 못해요. 바이레도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로론 퍼퓸이랑 헤어 퍼퓸 둘 다 있긴 하거든요. 향수를 다양하게 뿌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만 뿌리는 사람이 있거든. 좀 그런 분들한테 선물 주기 좋을 것 같아요. 바이레도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향수 브랜드다 보니까 선물 주기 딱 좋을 것 같긴 해요. 나는 로론 보다는 조금 괜찮은데 했던 게 헤어 퍼퓸. 왜요? 여자들 머리 향에도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 보통 막 그런 거 있잖아. 저희 바디워시를 쓰고 저희 바디로션도 쓰면 향이 두 배 더 강해집니다. 뭐 더 지속이 오래 갑니다. 약간 이런 것처럼 향수로도 뿌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향을 되게 특출나게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랑 같은 향으로 헤어 퍼퓸을 사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향수를 대놓고 뿌리면 좀 어쨌든 그래도 바디 향이 더 세게 되잖아. 향수를 원래 안 뿌리는 친구인데 이마쯤 사줘 보면 좋겠다 싶을 때 약간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걸로 헤어 퍼퓸이나 이런 로론. 요거는 어느 정도 브랜드에 이거 자주 쓰시는 분들한테 하면은 더 시너지가 좋을 것 같아요. 홈 퍼니싱 그거 어때요? 난 귀여워. 그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 난 너무 다 좋더라. 세이투쉐가 세련된 퍼니처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좀 비싼 것들이 좀 많긴 합니다. 연말에 이사 시즌이잖아. 이사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 그럼 좀 여기서 작은 걸로 하나 선물을 해줘도 좋지 않을까. 난 거울 되게 사고 싶었거든. 저거 갤러리 미러. 왜 안 샀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비싸. 이게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있고 오늘의 집 이런 데 가면 더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가 살짝 한번 틀어서 나와서 디자인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귀엽지 않아요? 저는 이거 제일 추천하고 싶은 게 이건데. 비싼 이유가 뭐야 근데? 젤리캣이 근본이긴 해요. 애착 인형. 애기들이 어렸을 때 막 애착 이불, 애착 뭐 이렇게 해서 애기 때부터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는 원래 애기 유아용품 만드는 건데. 애가 젤리캣이야 저 토끼? 요 토끼. 이게 엄청 유명해요. 여기 부드럽고 털빠진도 없고 애기한테도 좋고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퍼스널라이즈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름을 새겨주는 게 있어요. 그 디자인도 귀여운 거 너무 많고 인형이랑 키링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인형이 그거 차이 진짜 커. 막 인형 뽑기에 나오는 그런 인형이랑 전문으로 만드는 데랑은 패턴 같은 거 따로 만들어서 뜨는 것도 그렇고 안에 들어가는 손 같은 것도 다 달라. 연말 선물로 뭐 여자친구한테 선물 줘도 되고 조카나 애기 출산을 하거나 이럴 때 선물 주기에도 솔직히 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생긴 게 약간 애기들만 노려서 만드신 것 같진 않은데?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 많긴 해요. 직배도 됩니다. 직배하면은 가격대도 좀 다운된다는 거. 100유로 이상이면 배송도 무료로 돼가지고 맞춰서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요거 말고도 카페 글 보시면 조금 더 다양한 거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브랜드 쪽에서 나오는 할리데이 기프트 에디션이라던가 그런 정보가 있으면 댓글에 서로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열심히 달려온 힘둥이 여러분들을 위해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자분들 중 한 분을 추첨하여 메이크오버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패션 관련 고민이 담긴 사연을 보내주시면 한 분을 뽑아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